7기 민선시장이 되면서 시흥은 시민이 중이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제시했습니다. 1차로 시민원탁회의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내고 정책과 주요한 생활공약들을 한번 발굴해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시민원탁회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차에서는 우리 시정에 대해서 바라는 점, 우리 생활 안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원탁회의고요. 2차에서는 분야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하게 될 겁니다. 3차 때는 우리 시민들이 직접 시흥의 슬로건도 만들어보고 시민 참여 행정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그런 자리로서 원탁회의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시흥시에 오래 살면서 그동안 느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좋았던 점들을 한번 의견을 통해서 토론을 하고 거기에서 좋은 내용들이 발췌될 수 있도록 저희 개인적 의견을 좀 넣고 싶어서 제가 지원했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의견들이 사실 숨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탁자 위로 올라오고 있고 너무 열정적으로 지금 얘기들이 나눠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처음 참석해보는 건데 이런 시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신다는 점에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인수위원회 그 모든 것이 의견들이 수렴화돼서 시장님이 의정활동하실 때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